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총씨와 함께 살펴볼 기능은 바로 이 조그만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러네. 기타 전용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저희가 요새 뭐 워낙에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기에서부터 기능까지 진짜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오늘은 또 특이하네요. 해도 정말 퍼내도 신기한 것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은 아포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잼96K for Windows and Mac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가격 보니까 146,000원에 할인가가 나와 있고요. 무이자 할부 5개월까지 가능한데 네. 월 29,200원에 네. 네,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뭐 이게 뭐 노래를 좀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무조건 마이킹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이킹이 필요한 상태에서 인터페이스에 마이크를 연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난 정말 절대 뭐 노래 녹음할 일 없어. 나는 무조건 그냥 기타로만 스케치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마이크 단자 주르륵 있을 필요 없겠죠. 네. 하나만 딱 있으면 된다. 라고 하면은 요 제품으로도 케어가 가능하겠다. 라는 네. 느낌이 되겠네요. 자, 프로페셔널 기타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버즈비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아포지 잼96K. 네, 기존의 잼96K에서 iOS 라이트닝 케이블이 미포함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네, 전체적인 아포지의 사운드 퀄리티로 여러분들의 기타 사운드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네. 작지만 어쨌든 아포지라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금 먹고 들어가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컨버터라든가 오디오의 퀄리티에서는 아포지가 뭐 워낙에 좋은 악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믿고 가는 게 좀 있죠. 네. 자, 게러지밴드 앤 로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러지밴드와 로직 프로를 위해 제작되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일단 로직에다가 얹어서 사운드 모니터를 해볼 거고요. 네. 게러지밴드에서도 여러분들 가능하고 자, 이런 식으로 기타 인풋 5호 케이블 딱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네. 자, 사실적인 앰프 사운드, 높은 게인, 높은 해상도, 단순히 연결만 하시고 소리를 내보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임피던스 매칭이 된 사운드로 들어가서, 클래식 고급 앰프 사운드로, 기본적으로 클린 톤으로 받아준다. 네. 사실 여기서 만질 수 있는 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본 톤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 기본 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뭐 5인풋에서 다 푹 꽂고 친 사운드가 아니고 실제로 약간 프로세싱된 클린 앰프 사운드가 네. 납니다. 신기해요. 아까 쳐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뭐 소리가 나네 벌써? 네네. 이런 느낌이에요. 자, 별도의 기타 앰프 시뮬을 안 사용해도 사운드가 나온다는 얘기죠. 거기다 우린 받고 좀 더 시뮬을 통해서 사운드를 또 메이킹을 해볼 겁니다. 그죠. 클래스 A 회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공관 앰프의 특성으로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 지금 제품 살펴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저희가 사이트상에서 보는 거 말고, 실제로 한번 잠깐, 외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잼. 아주 빠른 속도로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잼, 아포지. 끝났어요. 자, 그리고 게인 플러스 마이너스 끝. 뒷면에 아무것도 없고요. 옆면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쪽에 아웃이 이렇게 있네요. 아웃 단자가 있고요. 이쪽에 기타 인 단자가 있어요. 5호 케이블 하나밖에 안 들어가고요. 자, 그 여기서 아웃에다가 이런 식으로 딸깍 반대인 거죠? 반대다. 안 들어가면 반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딸깍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USB죠. USB 딸깍. 네. 끝. 자, 이제 더 이상 외관을 뭐 여기 뭐 따로 지금 카메라 안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외관은 방금 보신 게 다예요. 네. 사실 뭐 몇 초 보지도 않았지만 네. 자,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게인 옆에 이걸로 볼륨 조절하는 게 이게 만질 수 있는 거에 달아. 네. 볼륨 만지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거리죠. 네.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 네. 뭐 이게 뭐 더 이상 보여줄 기능이 없지. 바로 녹음해 볼게요. 네. 네, 녹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쳐봤는데요. 그냥 무난하게 들리는 클린톤이에요. 네, 솔로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냥 클리넷프톤 소리 나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뭐 한번 깔아주시죠. 오! 네, 이렇게 앰프 시뮬 하나만 얹어도 오,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갖고 다른 것들이랑 같이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먹인 거 실제로 연주할 때 바로 모니터 되는 걸로 먹여 놓으신 건가요? 네네네. 모니터 할 수 있죠? 네, 그럼 지금 요 상태에서 바로 연주해 볼게요. 연주를 그냥 해 볼까요? 네네네. 요 톤으로. 오, 좋아요. 이게 괜찮네, 기본 톤이. 뭐야? 아니, 물론 프로세싱을 하긴 했지만 이게 기본 톤이라는 게 아, 아프지는 아퍼진 건가? 아. 네, 기본적으로 기본 톤 자체가 솔직히 저 이거 보고 좀 비웃었거든요. 약간 피지컬 보고 아니네.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베이스 가봅니다. 베이스. 아, 네네. 베이스 한번 해보죠. 네. 이게 지금 그냥 패시브 악기들을 이렇게 받아낸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게 쳐보세요. 빨간색으로 바뀌죠. 네. 이프 게인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녹색 선에서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받아볼게요. 네, 베이스. 네, 원래 베이스 뮤트하고 갑니다. 가보죠. 만한데요 이것도 역시. 진짜? 네. 네. 자, 이것도 한번 이게 좀 황당스럽네요. 이게 들을 만하게 나온다라는 게 약간 좀 많이 이게 의외네요. 네. 사실 장난감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게요. 이게 참 들을 만하다니. 뭐야? 솔로? 솔로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잠깐? 이게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베이스 솔로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여기서 작아갖고 이제 인풋을 좀 올린 거고요. 아니 괜찮네. 자, 기초 체력이 있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네. 여기서 미쳐 진짜.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서트에다가 프로세싱을 할 만큼의 기초 체력이 괜찮은 톤이 받아진다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실험입니다. 어쿠스틱 기타. 네. 어쿠스틱 기타는 어쨌든 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치. 왜? 근데 이게 참 피해줘. 뭐 어떤 톤이 나올지. 그건요. 이게 어쿠스틱 기타가 어쿠스틱 기타처럼 나오면 이건 진짜 좀 놀라운 거고 그렇게 나오진 않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클래스 A 앰프 톤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에. 설마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이건 저희가 지금 미리 실험을 해본 게 아니라 저희도 약간 지금 기대 반 걱정 반. 네. 열어보겠습니다. 들을 뻔했지 지금.
그 네? 뭐지 이거? 아니 뭐 알아서 스트로크 해볼게요 이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황당하네 이거. 스트로크 소리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일단 녹음된 거 한번 들어보죠. 왜냐면 네네네. 이거 어쿠스틱 소리가 같이 들리니까. 네. 일단 과거 한번 해볼게요. 녹음해볼게요. 요것만 들어볼게요. 지금 어쨌든 간에 어쿠스틱이 겹쳐서 나와서요. 요거 레프트 라이트 한 나눠서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녹음하면서. 네. 어쿠스틱 소리 낮죠 지금? 자, 이거 두 개만 솔로로 들어볼게요. 네. 야. 그럴싸하네. 네. 자, 이것도 역시나 저희가 무시해 보려고 했었는데. 아니 보컬 녹음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거 괜찮겠다. 자 이렇게 어쿠스틱까지 가능하다는 게 아주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뭐 일렉기타, 베이스, 어쿠스틱 해가지고 뭐 이거 은총씨가 잠깐만요 어차피 이거 조금 또 믹스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정리하신 톤으로 우리가 지금 예로만 받은 걸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모니터를 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 14만원의 가격에 이거 피지컬만 보고 좀 무시했던 게 미안할 정도로 기타에 관련된 거는 알아서 잘 받아주네요. 아니 그리고 냉정한 게 이거 꺼냈을 때 들어보시잖아요. 들어보면 이게 뭐 어쨌든 메탈처럼 돼가지고 뭐 무거울 것 같잖아요. 진짜 장난감 같거든요. 그래 뭐 이러다가 없어 이게 무게 자체가 이게 뭐야? 지금, 말했는데 이게 지금 잭이라도 꽂혔으니까 그 느낌이 맞아요. 있죠. 그죠? 무게감이 아예 없다고 이거. 이게 진짜 이거 몇 그램일까 이거. 이거 이거 여러분들 그거 있죠 무슨 약간 립글로스 무게 정도. 맞아. 그지 여자들 이 정도 여자들 그 정도 느낌밖에 안 나가 진짜 너무 가볍거든요 이거. 하여튼 이 정도의 하여튼 얘 이거 용하다. 아 그러네. 자 저는 뭐 얘 인정. 기타만 이거, 가지고 녹음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괜찮아요.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가 빛을 바라는 거는 정말 이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노트북에 이거 들고 다니면서 그냥 뭐 여행 기타, 다니면서 했다가 스케치하는데 제대로 들어가는 거죠. 맞아. 소리가. 기타 아이디어가 딱 나왔어. 그러면 바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소리가 좋아. 딱 받아주잖아. 필요한 것들. 로직 여러분이 있으시면 여기 안에서 앰프 시뮬레이터 불러서 그냥 걸어서 하면 됩니다. 그냥. 좋네요. 이거 뭐 네. 무시할 만한 악기는 아니었던 걸로 어쨌든 네네. 오늘 잼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잼 미안해. 무시해서 미안하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괜찮은 또 기타 전용 인터페이스를 발견했다라는 반감 소식을 전하면서 가격은 14만 6천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타만 치신 여러분들 노래 뭐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괜찮은 추천합니다. 네. 포터블 인터페이스로 추천드립니다. 잼 96K 네. for Windows and Mac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악기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잼 미안해. 레코딩 타입 아닌데. 잼 미안하고 반가웠어요. 방송 미션을 양산한다. 레코딩 타임스.